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요 성령 대망회를 특별히 새신자 초청 부흥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고 신속히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초동부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더욱 부흥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 내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긍정적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세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